오늘의 게임은 블러디 워먼이라는 해외 인디 공포게임이에요.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힘들게 직장을 구하고 심야 세탁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세탁소에 얽힌 기묘한 사연을 듣게 되는데 라고 하는데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게임. 어디로 가야 돼? 일하는 첫날 밤이래. 첫 출근인가 봐. 누가 대체 그 일을 뭐 발굴해낸 거야? 발명해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네. 세탁소네, 런드리. 어우, 눈뽕. 에이, 과장님. 좋은 저녁이야. 신입사원, 너 늦게 도착했어. 아, 눌러야 되는구나. 늦어서 죄송합니다. 버스를 놓쳐서 걸어야 했대. 아, 넌 늦었어. 너에게 일에 대한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라고 하네. 문제없어. 빨래를 보고 뭐 필요한 손님들도 챙기면 되겠죠 라고 하네. 뭐 정확해 라고 하고 너를 위해서 몇 가지 해야 할 일을 종이에 남겼대. 조심해. 야간 근무는 불길할 수가 있대. 불길하다고? 그것은 어떤 거를 의미합니까 라고 하네. 피 묻은 여자 이야기를 몰라? 뭐야 갑자기? 블러디 워먼, 이게 이제 피 묻은 여자? 아니, 난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10년 전 이곳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한 여성이 여기 기계가 뭐 누전 같은 게 돼서 불이 났대. 그녀는 안에 갇혔고 몸의 90%가 화상을 입었대. 하지만 살아서 구조가 되었다고 하네. 병원에서 몇 달 후에 그녀는 사라졌고 그녀의 외모는 끔찍했고 완전히 손상됐대. 없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세탁실은 약간 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처럼 됐대. 그 이후에 심야 근무하는 사람들을 뭐 괴롭힌대. 이거 진짜야? 뭐야, 나 심야 근무야. 진정해, 그냥 전설일 뿐이야. 지금 9시야, 나중에 보자. 아니, 아니야. 저기요. 아니, 나한테... 야, 그딴 전설을 알려주고 지금 어딜 가세요? 네? 아저씨, 사장도 아니고 나랑 같은 알바야 뭐야. 헤이! 버스 없어? 또 걸어가네 쟤도. 나 혼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잖아. 통들이 있고 세탁실이 크다. 아, 벌써 플래시라이트가 있네. 아까 쪽지 남겼다고 하는데. 쪽지 여긴가? 케어레이드. 아야, 글씨가 너무 안 보이잖아. 바닥 청소. 세탁한 옷을 접어서 뭐 선반에다가 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 밑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네. 쓰레기를 치우라고 돼있는 거야? 오케이. 안 보이는데 알차게 읽었네. 문이 잠겼어. 청소. 오. 누가 봐도 청소하는 거야. 그리고 아,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야, 전근무자 아무것도 안 했어. 미쳐가지고 진짜. 아, 심하잖아. 나한테 다 떠넘기고 지금. 야, 이게 파리가 달라다녀.
세탁 다된 거는 뭐야? 이거야? 이건가? 세탁 다된 게? 청소 바깥도 해야 되나? 아, 여기 있다. 오케이. 클린. 그리고, 어씨, 뭐야. 누가 세탁기를 켰어? 뭐야. 어딨어? 아. 빨래 다된 거, 아까 선반에 놓으라고 한거 같은데? 빨래 다된게 없잖아. 어씨, 뭐야? 야, 팔이 이렇게 길어. 아니, 이거. 생긴 게. 안녕하세요. 나는 너를 여기서 본 적이 없어. 아, 좋은 저녁이야. 여기 첫 근무야.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침에 여기에 두고 온 옷을 가지러 왔어. 여기서 밤에 일하는 게 무섭지 않아? 내가 왜 무서워해? 그냥 일하고 있는 거야. 피의 여자 전설에 대해 몰라? 아, 난 전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 나는 무섭지 않아. 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전설일 뿐이야. 그거는 전설이 아니래. 나는 항상 이 세탁소의 고객이었고, 그 사고를 당한 여자를 알고 있었대. 그 여자의 이름은 메리였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대. 화재와 화상 후,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나는 병원에 그녀를 두번 보러 갔었는데, 그녀는 사라졌대. 이제 그들은 그녀가 늦은 근무 시간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고 한대. 무섭지 않대. 그리고 뭐 당신 옷을 그냥 줄 거라고 하네. 아, 너는 아름답대. 뭐야, 내 여자야?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고객 목록에 내 전화가 있대. 아이씨, 결국 작업이었어? 고마워. 옷 줄게. 어딨어? 이런 건가? 아, 미친. 옷이, 이런 건가? 어떤 게 옷이야? 이거야? 아, 윌슨 써있네. 일단 쓰레기 치우자. 쓰레기 치워야 되는데? 바닥 청소, 세탁한 옷은 선반에 올려줘.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기. 나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뭐 끝냈다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쓰레기. 아, 쓰레기 왜안 집어져? 왜안 집어지냐고요? 뭔가 진행을 하고 나서 해야 되나 보다. 아씨, 왜, 뭐야? 아무도 없어. 아, 깜짝이야. 블러디 원피스네. 어? 헤이. 헤이. 안녕. 내 이름은 마사야. 옷을 찾으러 왔어. 이미 결제는 했어. 좋은 저녁이야. 이 세탁소를 오래 이용을 했어? 그럼 여기서 몇년 동안 빨래를 했대. 발생했던 화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오래전 일인데 신문에 다 나왔다고 들었어. 일하던 여자에 대해서 아는 건 없고? 초면인데 겁나 다 물어보네. 나는 그녀를 몰랐지만 그녀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고 들었고, 너는 블러디 우먼의 전설을 믿지 않아? 아니야, 나는 그게 전설일 뿐이라는 걸 알아. 내옷좀 줄래?
알았어, 줄게. 귀찮게 해서 미안해. 이게, 아니, 이렇게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해야지 뭐야. 주인공 시력이, 씨. 땡큐. 이제 쓰레기 치울 수 있겠지? 나이스. 아까 쓰레기통 여기 있었거든? 여기. 뭐야? 피? 피가 왜 있어? 미친. 아, 왜, 왜? 미친, 뭐야? 소리가 왜 이래? 아, 쓰레기통 소리가 누가 안에서 막 뭐가 잡아당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굳이 파리를. 거봐, 아까랑 소리가 다르잖아. 아까는 막 누가 막 뒤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났단 말이야. 아씨, 깜짝이야. 라디오 어딨어? 여기 들어 빨리. 뭐야? 또 켜졌어. 꺼. 어씨, 뭐야? 좋은 저녁이야. 오늘 일한 사람이야라고 하네? 뭐, 여기 온 첫날이야.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아, 옷을 가지러 왔고, 걔네들은 너무 더러운 옷이었어라고 하네. 선생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아, 좋아. 나는 세탁소에서 이야기하는 걸 매우 좋아해. 단골 손님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이 세탁소의 전설, 블러디 우먼의 전설이 진짜인 것 같대. 내가 미쳐가는 건지라고 하네. 아, 그 여자? 그래, 나는 항상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나는 그녀가 밤에 여기를 돌아다니는 걸 봤대. 어떻게 해야 돼? 그녀들이 날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대. 난 그녀에게 아무 짓도 안 했다라고 하네? 도망칠 곳은 없다고 하는 것 같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제발 내 옷을 줘. 가봐야겠다고? 한 명이 더 남았어. 어디 가니? 아, 또 왜? 플래시라이트 있는 거 보니까 100% 꺼질 것 같아. 아, 비 온다. 이거 밖에. 어이씨, 뭐야. 아, 뭐야. 아이씨, 뭐야. 밖에 아니야?
아닌가? 뭐야? 날 내버려도? 안에 뭐 나왔었나봐. 어씨 뭐야. 내가 문 열면 그만이야. 나한테 왜 그래? 라디오 좀 틀자. 어이씨 뭐야? 야, 나가자. 여기 있어야 돼? 야, 깜짝이야, 씨. 나는 어둠이 싫어. 비가 올 때는 더욱 그래. 아, 손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 진정해. 무서워하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었어? 피 묻은 여자가 날 죽일 거야. 어떻게? 피 묻은 여자? 그거는 전설일 뿐이야. 안심해. 농담이 아니야. 그녀를 봤어. 맹세. 약속 시간에 늦어서 정말 미안해. 내 옷 좀 줄래? 아 알겠어. 도와줘서 고마워. 뭐야? 뭐 도와준 거 없는데? 씨, 야 그냥 나가잖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돼? 야 시계 겁나 안 간다. 이거 썩을. 아니 저 쓰레기통 자꾸 소리 낸다니까. 밖에 있네. 그래도 카운트 있어야 되네. 그래도 일하러 왔는데. 나가봐야 되나? 어이씨 뭐야? 들어가 들어가. 문 닫아. 뭔가 끽끽 소리가 들리는데? 밖에서 들리는 거야? 나가봐야 되나? 아 잠깐만 깜짝이야. 나가보자. 아씨! 누구야? 그래가 아니야? 아 오후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야. 아 잠깐만. 떠나야지. 아니 여기 왜 들어와? 어이 뭐야? 오늘 큰 슬픔과 함께 우리는 도시 및 세탁소에서 화재를 보고한다. 전력이
문제 후 세탁실에 불이 났고 화재는 빠르게 번졌다. 새벽에 현장에서 일하던 간병인은 아니고 이제 일하는 사람은 몸의 90%가 화상을 입고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 메리 25세. 완전히 기형이 된 그녀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하느님께서 그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소서. 맞나? 뜻이 맞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내용 같아요. 계속 이렇게 있어야 돼? 이건 아니잖아. 손입니다. 아니 아 사람 죽었는데 지금 뭐 굿나잇 아름다운 밤이야.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뒤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날 죽이려 해요. 나도 알아. 불쌍한 스티븐. 그냥 일하는 남자지. 너처럼. 메리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는 피를 원해. 아니 미친. 지금 장난쳐요? 피의 여자 아시죠? 나는 그녀를 알아. 그녀는 죽은 자의 세계의 일부가 아니야. 하지만 너의 죽음은 보장돼 있어. 그녀는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쉣. 너 누구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하고 있을 뿐이야, 너처럼. 아이씨, 뭐야? 아, 이런 썩을, 야. 어떻게 되냐, 나? 아니, 전화기. 전화를 해. 전화를 하라고, 전화를. 어떻게 되냐? 아, 미친. 크라이즈 올드맨, 미친 늙은이 같으니라고. 어씨 뭐야. 아 왜 또. 아니 쟤 여기만 슥 돌아다녀. 그냥 좀 가자 집에. 가자.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쫓아가도 없고. 문을 자꾸 왜 닫아. 어? 뭐야 이 피. 설마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자 블러디 워먼 게임 해봤는데 대사가 많아서 별로일 줄 알았는데 반대로 리얼리티감이 조금 사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귀신이 등장하는 씬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게임 재밌었고요.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